어릴 적 선생님께 들은 가장 황당했던 말은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보조 국가라는 거예요. 그 후로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물이 부족하다 느껴본 적 없죠. 여러분도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물보조 국가가 맞습니다. 미국의 PAI는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70만 리터 미만일 경우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어요. 우리나라는 150만 리터죠. 153개국 중 129위예요. 그런데 이상하죠? 아무리 봐도 물이 부족하진 않잖아요. 현재 우리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유럽의 2배 이상이에요. 물보조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가요? 그 이유는 우리가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이죠.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%에 불과합니다. 식량을 산다는 것은 물을 사는 것과 같아요. 식량을 기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. 그럼 계속 사면 되지 않냐고요? 문제는 기후변화로 세계 식량 생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. 우린 물 부족으로 식량 자급이 불가능합니다.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죠.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. 혹시 아직도 기후변화가 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나요? 이 영상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책인데 놀랍게도 윌라 오디오북에 있더라고요. 1개월 무료 쿠폰을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실래요? 댓글을 확인하세요.